펜션에서 수천만 원대의 화투 도박을 벌인 주부 도박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조직적으로 도박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찬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건물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갑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불이 났기에 흩어집니다.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화장실에서 버티기도 합니다. 욕실 창문으로 달아나던 남성도 붙잡히고 복층에 숨어있던 여성도 끌려나옵니다. 방금 전까지 도박에 썼던 화투와 현금, 점표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저기 누구 도박치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움직이지 말고. 펜션에서 잡힌 사람은 가정주부 22명을 비롯한 30명. 판돈 8,700만 원을 놓고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벌였습니다. 거기서만 계속 하셨어요? 주로 어디서만? 이들은 경찰 단속에 적발됐을 때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 현금 대신 이렇게 5만 원권과 10만 원권 칩을 사용했습니다. 도박장으로 가는 길목에 망을 보는 사람을 배치하고 외곽 지역에 모인 뒤 전용 차량으로만 움직였습니다. 펜션이나 이런 것도 그 어떤 외진 곳, 그다음에 길목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이런 곳을 택했기 때문에 경찰이 투입을 할 때 그 동선이 좀 노출될 우려가 많아서. 경찰은 상습적으로 도박을 벌인 주부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